이번 에피소드는 몇 번째인가요? 22번, Lesson 22번째 레슨, How to make a virtual town. Virtual town은 어떤 가상의 마을, 그러니까 실제로 존재하진 않지만은 우리가 상상 속에 존재하는 그런 것을 virtual이라고 표현해요. Virtual town을 만드는 방법, How to, 어떻게 만드는지입니다. 영상을 먼저 한번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해보셨나요? 그럼 같이 저와 같이 한번 다시 봤던 영상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이번 에피소드는 24번 탭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에서 조디인 스프라이트를 선택을 하고, 그리고 백드랍에서 페인트를 선택한 다음에 렉탱글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필 채우기는 그린 녹색이에요. 그런 다음에 브러쉬는 붓을 말합니다. 붓을 선택을 한 다음에 옐로우, 색상은 옐로우로 하고 사이즈는 100으로 해서 어떤 그림을 그릴게요. 이 과정을 같이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디인을 선택을 한다고 했었죠? 조디인입니다. 그리고 백드랍은 페인트 있죠? 여기 있는 페인트, 얘를 선택하시면 돼요. 선택을 해서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그릴게요. 근데 백드랍을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디폴트로 있으니까 얘를 써도 돼요. 상관없겠네요. 그죠? 예, 첫 번째 디폴트로 있는 걸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채우기는 뭐로 한다고 했었나요? 그린으로 하기로 했었죠. 그린 색상은 뭐요 정도 그린으로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채우면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테두리가 생기게 되면 테두리는 없도록 이렇게 요 빨간색 B급이죠. 이걸 선택을 하시면은 테두리는 없어집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노란색 붓을 선택을 하고, 일단 붓을 선택하기 전에 붓을 선택을 하거나 뭐 붓을 선택하기 전에 여기 뭐예요? 선택 화살표 있죠. 얘를 먼저 클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붓을 선택한 상태에서 색상은 이렇게 오렌지 색깔로 바꿔주겠습니다. 이런 색깔로 해서, 그리고 붓의 사이즈는 100이죠. 100만큼 설정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그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오른쪽 화면에 보시듯이 이렇게 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현재 바탕 화면이 이런 형식이 됐어요. 그죠? 이렇게. 길 위를 뛰어가고 있는 어떤 조딘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는 이런 그림이 됐죠. 자, 다음 이어서 두 번째. 이번에 스프라이트에서 유니콘을 선택을 합니다. 유니콘은 뿔이 하나 달린 말이에요. 유니는 하나란 뜻입니다. 하나, 콘은 뿔이에요. 뿔. 우리가 아이스크림 콘할때 뿔처럼 생겼다고 해서 아이스크림도 무슨 콘, 뭐 브라보 콘, 뭐 월드 콘, 그런 콘콘이라는 말 있잖아요. 콘은 뿔이라고 한 말입니다. 뿔은 동물의 머리에 뼈 조각이 솟아 나와 있는 무언가를 말하는 거죠. 사이즈는 60으로 하고, 다음에 Say hello for 2 seconds. 2초 동안 hello라고 말을 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그죠? 그럴 때 이렇게 say hello 하도록 구성할 거예요. 자, 먼저 볼까요? 여기서 유니콘을 선택을 합니다. 유니콘이에요. 유니콘. 뿔이 하나 지금 달려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말 위에 뿔이 하나 있죠? 우리가 먹는 아이스크림 콘과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아이스크림 콘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유니콘의 크기를 너무 크니까 60 정도로 줄여주겠습니다. 60 줄였고, 유니콘이에요. 유니콘이 뒤에서 있는 걸로 하죠. 멋지게 써 있고, 조디는 앞에 뛰어오고 있고, 그리고 유니콘을 선택한 다음에 Say Hello, 룩이죠. 룩에서 Say Hello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군요. Say Hello for 2 seconds. 그리고 언제 이렇게 Say Hello 하나요? 그렇죠. 이벤트에서 When this sprite clicked, 얘잖아요. 얘를 가져와서 위에다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유니콘을 클릭할 때마다 2초 동안 헬로우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볼까요? 다시 2초 헬로우. 여기까지 진행을 하셨나요? 자, 다음에 draw house on the backdrop. 백드롭에다가 집을 하나 지을 거예요. 그죠? 집을 하나 그릴 겁니다. draw는 그린다는 말입니다. 집을 그린다. 어디에 그리는 거예요? 백드롭 위에. 그죠? 백드랍 위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Draw a house on the backdrop. 요거 구글 트랜슬레이터에 넣으셨어. 들어가셨어. 구글 트랜슬레이트. 여기 있잖아요.
붙여놓고 그런 다음에 한번 뭐라고 부르는지 볼까? Draw a house on the backdrop. 이렇게 합니다. Draw a house on the backdrop. 그리고 이걸 중국으로 중국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중국어 읽어볼까요? 在背景上画一座房子。자이 베이징 샹화 이즈 방즈라고 하는데 나중에 중국어도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자이 베이징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배경 위에 샹미엔 위에 온이래요. 영어로 온이 샹미엔 이즈 방즈 이즈어는 하나 원을 말하는 거고 방즈는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어나 한국어나 일본어나 일본어로 하면 또 어떻게 되나요? 일본어 볼까요? 일본어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背景に家を描きます。그리고 한국어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어로는 배경에 집을 그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세 가지, 네 가지 중국어, 영어, 일본어, 한국어 다 이렇게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이용해서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중국어나 일본어를 공부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글 트랜스레이터를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draw another backdrop 그리고 다른 또 백드롭을 그림을 그리세요. 돼 있죠. 그죠? Copy the house of the previous backdrop. 이전 백드롭에 있던 하우스를 copy, 복사를 하십시오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말들은 혹시 이해가 안 되시면 구글 트랜스레이트에 넣어서 반드시 읽어보시기, 번역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다시. 그런 다음에 이것을 복사한 것을 새로운 백드롭 위에 페이스트 붙여 넣으세요. 이 말이에요. 새로운 백드롭 위에 붙여 넣으세요. 이것을 복사한 것이죠, 그죠? 다음에 두 개의 two 뭐라고 돼 있나요? more times, two more times 두번이 과정을 두번더 반복하세요. 그런 다음에 각 집의 지붕 색깔을 바꾸어 주세요. Change the color of the roof of each house입니다. 그런 다음에 add a load. 길을 하나 추가해 주세요. 이렇게 있는데 뭔가 과정이 복잡해 보이죠? 이 과정을 지금부터 진행하는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이 문장들 각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도 여러분들이 문장과 지금부터 진행하는 이 동작을 서로 매칭을 시켜 보셔야 돼요. 볼까요? 첫 번째, another backdrop. 백드롭에 들어오셔서 백드롭 탭이죠? 여기서 another backdrop 이 하나 있죠? 여기다가 새로운 뭔가를 하나 더 짓는 겁니다. 그래서 색상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초록색으로 할까요? 녹색으로 하고 사각형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쳐뒀죠. 이게 draw another backdrop. 우리 이전에 봤던 이 부분입니다. draw another backdrop. 이 부분을 우리 진행을 한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copy the house of a previous backdrop. 이전의 백드롭에 있는 하우스를 copy, 복사를 하세요. 돼 있죠? 이전의 백드롭이라고 하는 건뭘 말하는 거죠? 이전의 백드롭은 얘잖아요. 그죠? 첫 번째 얘를 말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우스를 복사를 하라고 돼 있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전에 있는 백드롭에 지금 하우스가 없어요. 그래서 하우스를 하나 그려야 되겠어요. 집을 그리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첫 번째 색상을 일단 선택을 해주세요. 적당한 색상. 뭐 이런 색깔이 좋으려나? 요 정도 하죠. 요 정도 해서 사각형을 선택을 하고 이렇게 지붕입니다. 지붕이고 그런 다음에 또다시 이 화살표를 선택한 다음에 다시 색상을 좀 바꿔줄 거예요. 색상은 회색으로 할게요. 회색 이렇게. 자, 요렇게 하면 보시다시피 지붕의 색상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면 좀 곤란하죠. 지붕의 색상은 그냥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대로 두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얘가 선택되어 있잖아요. 이 선택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시켜야 돼요. 그렇게 해제하는 방식은 다른 빈 공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빈 공간 클릭하니까 여기 있는 선택되어 있던 것이 해제됐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사각형을 하나 선택을 하고 색상을 적당한 색상 회색이죠? 회색이면 회색 이렇게 해서 밑에다 이렇게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지붕 문도 하나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지금 현재 얘가 선택되어 있어요. 이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색상을 지정을 하면 여기 있는 선택된 것이 색상이 바뀌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이 새로운 색상을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이 밑에 지금 선택되어 있는 얘의 색상이 바뀌고 있죠. 그렇게 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일단 다른 데를 한번 클릭을 하세요. 클릭을 하면 여기는 선택이 해제가 된 상황이잖아요. 이때 다시 색상을 지정하는 거예요. 색상은 뭐좀 까만색으로 할까요? 짙은 색으로 해서 그런 다음에 문을 하나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
자, 그러니까 얼추 집 같은 모양이 됐죠, 그죠? 자, 이 집을 선택을 합니다. 이 집 지붕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해줄까요? 화살표 클릭한 다음에 지붕 색깔을 우리가 원하는 다른 색상, 어떤 색상이 좋을까요? 이런 색상으로 할까요? 네, 파란 색상. 저는 이게 이쁘네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 집을 복사를 할 거예요.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두 번째 백드롭에다가 붙일 거란 말이에요. 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지붕을 선택을 했다가 그런 다음에 밑에 벽체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또 선택이 달라져 버리게 되잖아요. 각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세 개를 다 선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개를 다 선택하는 방식은 얘를 클릭하고 Shift 키를 누르고 또다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또 다른 것을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됐나요? 다 선택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서 복사, Ctrl-C 혹은 Mac이나 Command-C를 해서 복사를 한 거예요. 자, 복사를 한 다음 혹은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클릭해서 Copy Image라는 부분 있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둘 중에 어떤 것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백드롭에 와서 붙여넣기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또 붙여넣기. 그래서 요렇게 또 붙여넣기. 그래서 또 요렇게. 요렇게 된 겁니다. 근데 지붕 색깔들을 좀 바꿔줄까요? 얘는 요런 색깔로 바꿔주고 두 번째 얘는 또 어떤 색깔? 요런 빨간색 지붕? 하늘색 지붕? 세 번째 얘는 또 다시 일단 노란색 지붕, 네, 주황색 지붕 이렇게 했습니다. 색상을 좀 바꿔줬어요. 지붕 색상을. 자, 이런 다음에 이름을 바꿔주죠. 얘들은 두 번째 백드롭은 houses라고 하는 말은 집들이 여러 채 있는 거예요. 그죠? 있고 혹은 three house라고 할까요? three houses. 집이 세 채가 있으니까 three houses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첫 번째는 이렇게 오솔길이 있죠. 길이 있으니까 얘는 그냥 패스. 패스라고 하는 말은 길이란 뜻이에요. 길, 패스. 길이 있는 거. 우리 말하는 대로 이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이름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지어줄 수가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면은 얘와 이제 얘는 이전에 백드롭에서 이름이 우리가 지정한 패스거나 3houses거나 우리가 지정한 이름이 돼서 좀 더 구별하기가 쉽게 되겠죠. 자, 다시 코드로 돌아와서 다음번 볼까요? 자, 우리가 한 것이 이거예요. 방금 draw another backdrop, 새로운 백드롭을 하나 그리고 다음에 이전 백드롭에서 죄송합니다. house를 copy, 복사를 하는 거예요. 복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paste it onto the new backdrop, 새로운 백드롭, 우리가 새로 그린 백드롭에 붙여넣기 이를 한 다음에 그것을 two more time, 두 번 더 붙여넣기 한단 말이에요. two more time, 두 번 더. 그리고 다음에 change the color of the roof of each house. 각 집의 루프의 지붕의 색상을 바꾸준 거예요. change the color of the roof of each house. 그런 다음에 add a road. 길을 하나 추가할게요. 우리 길을 추가 안 했네요. 자, 길을 추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백드롭입니다. 백드롭 들어가서 여기다가 길도 하나 추가할게요. 붓을 선택을 하고 그런 다음에 붓 크기는 100이죠. 100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길을 추가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요런 두 번째 백드롭 모습은 요런 모습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과정이 뭔가를 볼까요? 에러 화살표를 추가할 겁니다. 화살표를 에러 추가하고 그리고 이 화살표를 클릭했을 때 this sprite click next backdrop 다음번 백드롭으로 이전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니까 자, 여기다가 스프라이트에서 에러 얘를 추가하는 거예요. 추가해서 여기다 딱 두고 그런 다음에 화살표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죠. 상황에서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sprite가 클릭됐을 때 그럴 때 look에서 next backdrop, next custom이 아니라 next backdrop 다음번 backdrop으로 옮겨간단 말입니다. 이 backdrop이 두 개가 있잖아요. 클릭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새로운 backdrop이 나타나겠죠. 이렇게 되면 이럴 때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새로운 이전이든 앞이든 계속 다음번 두 개의 백드롭이 교대로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볼까요? next 백드롭이고 마찬가지 또 다른 add another arrow 다른 arrow를 또 다른 화살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custom에서 select arrow
뭐 1B 새로운 커스텀에서 Arrow 1B라는 것을 선택할 것이고, 그리고 Switch Backdrop to Previous Backdrop 이렇게 동작을 하도록 구성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화살표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똑같이 Arrow 하나 더 추가하고, 추가했죠?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요? 그런 다음에 Customs 탭이죠. Customs 탭에서 Select Arrow 1B 얘를 선택하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얘를 선택하고 두 번째 겁니다. 두 번째 화살표가 선택되어 있는 상황에서 커스텀 탭에 들어가서 Arrow 1B 얘예요. 얘를 선택하란 말이죠. 그럼 방향이 딱 바뀌게 되겠죠. 방향이 바뀐 상황에서 그런 다음에 코드로 돌아와서 여전히 Arrow 2가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보다시피 Switch Backdrop to Previous Backdrop이 되는 거라고 지정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스위치 백드롭 2 여기 있잖아요. 백드롭 아니 커스텀이죠. 이번에는 백드롭이 아니라 커스텀 2 에로 1 B가 아니라 커스텀드 2 아닙니다. 스위치 커스텀이 아니라 스위치 백드롭입니다. 그래서 프리비어스 백드롭 여기 프리비어스 백드롭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백드롭, 이전의 배경 화면을 말하는 겁니다. 넥스트 백드롭은 다음번 백드롭이에요. 그리고 랜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여러 백드롭 중에서 아무거나 고르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와 쓰리하우스는 우리가 이름을 지정한 백드롭이죠. 패스라고 하는 백드롭 혹은 쓰리하우지즈라고 하는 백드롭, 그죠? 우리가 원하는 백드롭으로 지금 옮기는 겁니다. 지금 프리비어스로 선택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언제 이렇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When this sprite clicked. 이 스프라이트가 클릭되었을 때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이제 클릭하면 이전으로 돌아가고 혹은 앞으로 가고, 그죠? 장면 전환이 발생하죠.